프리콜라주 아이돌라이즈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뭔 게임인가 보니 아이돌의 SNS를 조사, 괄호 열고 스토킹 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설명이 써있는데, 조사, 괄호 열고 스토킹 굉장히 신경쓰이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로그인하면 되는 건가? 스토킹을 하라는 거 아니야? SNS가 그러니까 관음 그런 건가? 이 게임에서 얻은 지식을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보이는 스트리머에게 악용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인 건가? 코난 보고 모방 범죄했다던가 그런 느낌인 건가 이게 지금? 한번 볼까? 아? 세나 실종 연락조차 안 돼. 칠 우스터? 전 뭐야? 그룹 이름이야? 러스타라고 있는구나. 러스타 세나가 실종 연락조차 안 돼. 인기 아이돌 그룹 러스타의 세나가 행방불명됐다는 것이 판명. 관계자는 21일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행방불명 신고를 낼 예정이며 팬들에게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자다가 검색어? 세나. 아 이게 지금 주소창 그거였구나. 맥 느낌이 난다 쟤. 세나 트윗그램.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SNS 잘 못 아는데 인스타고 나발이고 안 해봐가지고. 이게 세나의 트윗그램. 기껏 해본 게 트위터뿐인데 트위터도 계정 만들고 한 게 없네. 뭐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조사해보자. 아 대충 그림 보니까 파악이 될 것 같네. 이런 거 인터넷에 사진 찍어 올리는 거 조심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 뭐야? 투두? 아 지금 이걸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건가? 이 지금 이름 알아봤고 세나 소속 그룹. 잠깐만 여기 나오네. 이거라는 거지. 세븐 엔젤스 아닌데? 그룹 이름이 아닌데? 이게 뭐야? 아 오디션 프로그램. 세븐젤스 폭망.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뭐 편집 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난 잘 모르겠고. 아 나 지금 어디에 되는 거야 이거? 다시 세나 이거 보면 되나? 내가 지금 뭐 말하려고 했더라? 아 사진 관련해서 이런 거 반사되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집 위치라든가 주소지 이런 게 특정이 돼가지고 스토킹 나가기 정말 좋다고 하는데 집 가운데 떨어져 있었음? 이것도 몇 년 전이었나? 일본 쪽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 뭐 잘 안 보여야 될 게 보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겁나게 큰 뭐 저기 딱정벌레? 아니 뭐라 해야 돼? 뭐였다? 무슨 벌레였는데? 아무튼 겁나 큰 게 우리 집 베란다에 있어서 사진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에 올려서 그걸 본? 스토커라고 해야 되나? 스토커가 미리 준비한 뭐를 특정 인물의 집이라 추정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걸 본 애는 신나가지고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그래서 스토커는 그거로 아 여기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쁜 짓을 막 그런 내용. 이 게임이 그거구나 그럼. 아 진짜 모방 범죄 되기 딱 좋은데. 그래서 뭐야 유리구두. 아 잠깐만 사진마다 다 확인해봐야 돼? 이거는 계정 로그 돼? 아 로그 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일단 해야 될 거를 먼저 순서대로 해볼까. 러스타라고 있으니까 이거 이건가? 이렇게 뭐가 막 떼등떼등 거기 있는데 나 막게 하고 있는 거 맞아? 2023년에 결성된 7인조 아이돌 그룹. 데뷔곡은 써니, 이름은 빛난다는 의미로 7명이 빛나는 모습으로 전세계 활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덤의 이름은 스타즈.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 재학 중인 학교 여기 있네. 어떻게 이런 사진을 다 그냥 이렇게 별 검수도 안 하고 찍어 올릴까? 너무 인터넷 얕보는 거 아니야? 인터넷 겁나 무서운데. 이거 봐. 인터넷 겁나 무서운데. 세나이 같은 학년 친구입니다. 세나이 전화번호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가격 문의는 DM으로. 어떻게 해야 돼 DM? DM. DM. 오, 어떻게 하는데요? 하하. 이건 또 다른 그런 건가? 아까 봤던 거는 트윗그램인가 그랬고. 아무튼 인터넷 무서워. 투두에서 그러면 됐고. 아, 옆에 이가 있구나. 귀가 시간 추정. 아, 이건가? 유리구도? 이거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 잠겨있는 건 뭐야? 비밀 업로드? 빵빵빵빵. 아니야? 까비.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담력 시험편. 아, 그 뭐지? 다른 오디션 아닌데? 오디션은 뭐 엔젤 보시기였고. 이건 다른 건가? 아, 비명을 지른다. 사진 각도가 이래. TV 첫 출연 쓰니 직캠 보면 평소엔 애기애기한데 표정 관리가 어른스러워. 나 진짜 근데 이걸 쓸 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네. 공지? 뭐야 이거? 생년월일 설정해주세요. 이런 게 있나? 해봤어야지. 아, 이게 DM인 건가? 저기 아까 그 친구 뭐였지? 아, 이거 근데 다른 거구나. 까비. 그래서 내가 뭘 했더라? 귀가 시간 추정. 뭘까? 이런 거? 이제 곧 생방송. 이게 뭐야? 나이트 BF가 뭐야? 도쿄 라디오. 이후가 귀가 시간 같은 게 되는 거 아닌가? 도쿄 라디오. 이건 뭐야? 어? 야, 이거 뭐 너무 무방비한 거 아니야? 저기 소속사 있는 연예인이고 아이돌이고 그러면은 매니저가 직접 데려다 주고 그렇게 좀 해줘야지. 택시 타고 집에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된다고? 와, 따야 무섭다. 도쿄 라디오의 빌딩 앞에서 세뇌를 태웠다. S9에서 내리는 거 보니 주소도 특정됨. 킥. 와우. S9 업적 달성 생방송 끝에. 뭔지 모르겠고. 아, 한참 뒤에 건데. 귀가 시간 추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막 눌러봐야겠는데 이거. 아따야. 이게 뭐야? 계정 만들었다. 잘 부탁해요. 이게 뭐야? 최고의 친구. 아우, 아? 나 잘 모르겠네 정말. 세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출신, 생일, 피아노, 변호나, 블루 뭐 이렇게 다 아트도 막을 수 있네. 나도 좋아요 한번 막아주고. 아, 여기도 한번. 아우, 진짜 모르겠네. 막 눌러봐. 8월 14일 데뷔 공생방. 이게 뭐야?
세븐 엔스는 명장면 뭐 내년 목표가 뭔가라는 질문이 17살 되는 거야. 그게 목표야? 나이 먹는 게 목표? 다른 누군가가 참는 건 싫어. 같은 팀 멤버의 생각이 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결국 멤버로 발탁되면서 눈물 해냈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아 이런 식으로 넘길 수가 있었구나. 몰랐네. 그래서 먹는 것 같은데. 아 귀가 시간으로 옷 알아봐야 돼. 이건 뭐야? 대기실 같은 건가? 반지 떼타기 쉽게 생겼다. 여기 틈새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건 뭐야? 알약 LE 컨실러도 있고 향수니 뭔 이런 거겠고 파운데이션인지 뭔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잘 모르겠고 일단 보이니까 하트. 아 안되겠다. 그냥 사진별로 신경쓰는 건 다 눌러보자. 그냥 저기 투두에 있는 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뭐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디로 뭘 눌러야 될지도 감도 안 오고. 생일 해피 버스데이 해봐. 23년 10월 13일 7월 20일 친구랑 카페 생일 축하했는데 기운이 없어 보였어. 친구 생일이 7월 20일 뭐 이런 것도 올려놨냐. 뭐 반지 봐서는 본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나 케이크 무지하게 크구만. 부럽다. 그래서 귀가 시간 추정은 오케이 함. 이건 컨실러. 웬 곰팡이 핀 건가 했네. 잠깐 목덜미 쪽에 컨실러 너 안 좋아. 너무 잘 보이는데 안 좋아. 진짜야? 이거 숨기는 용도 너 목덜미 너 안 돼 클라. 아무튼 클라. 아니 주소지 아까 나오지 않았어? 주소 특정이 체크가 안 되냐? 선물 받음. 뭐 샴푸통 같은 걸 먹냐? 이 뭐단가? 바나나 헤븐. 이 뭔데? 그립톡은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냐? 모르겠다. 이 뭐야?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걸어두는 볼 같은 거 아닌가? 뭐단가? 노란색 꽃. 왜 반지가 없냐? 얘 반지 끼고 있지 않았나? 왼손에 이거. 지금 기분이 반지 낄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안 눌렀었구나. 주변 반사. 아침으로 뭘 먹는 거야 얘는? 지푸라기인가? 톱밥인가? 밥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어캄. 일단 검색부터 해볼까? 알려.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해소 왜? 아하. 나도 잠 잘 자는 약 같은 거 있어가지고 종종 먹긴 하는데 먹으면은 푹 잔다고는 하는데 일단 자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는데 오래 못 자대. 난 오래 자고 싶어서 약을 찾는데 아 쉽지 않아. 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바나나 헤븐. 스팸 아니야 이거? 뭐 먹고 이거? 웰컴 투 바나나 헤븐. 뭔데? 어이 되게 목 걸릴 것 같아. 어 별로다. 그럼 또 S9 검색. 수상한 인물 정보.
21일 오후 10시경 S구에서 수상한 인물이 목격. 특징: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 착용, 신장 170 정도, 멘션이 그 근처를 배회. 얘 아니야? 어디서 봤었더라? 아까 스케줄 이 친구 아니야? 검정 풀세트. 너니? 왜 계속 뒤에 것만 되냐? 메스고의 걸 라디오 했고, 알약 했고, 컨실러 했고, 바나나 해본 뭔 것이고, 노란 꽃. 티그리디야. 으흠. 그녀의 마음. 어떻게 검색해봐야 될 게 많냐. 주변 반사. 여기도 범죄 예방 이런 식으로 나오네. SNS 사진 업로드에 대해 SNS에 셀카를 올릴 때 사진에 같이 찍히는 게 없는지 확인합시다. 유리나스 가득 주변 모습을 반사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주소 등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설에 주의합시다. 개인정보 누설도 누설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중고나라나 뭐 저기 당근 이런데 물건 팔겠다고 좀 반사가 잘 되는 물건을 찍는데, 왜 그런 걸 찍는데 샤워하다 나와서 찍어가지고 알몸이 다 보이게 찍는지 모르겠네. 가끔가다가 한두 명씩 있던데 와들 그러시나 몰라. 아무튼 됐고. 꽃말은 티그리디야. Help me? 나를 도와줘. 귀가 식었나 뭐. 아, 일단 여기 탭 이름이 세나로부터의 SOS였구나. 귀가 식은 추정부터 좀 어떻게 좀 보자. 어디를 어떻게 검색을 해봐야 될까. 검색을 하는 거는 맞나? 앞만 봐도 이게 귀가 시간인데. 야, 유리구들 검색 내가 안 했었나? 오케이, 됐다. 기껏 다 해두고 안 보고 있었구나. 유리구두가 SNS를 악용한 빈집털기 수법. 유리구두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SNS에 사진을 올린 사람이 빈집털기 피해자가 되었다. 이것은 길에서 보기 드문 것을 두고 상대방에게 사진을 올리도록 유발하여. 맞네, 아까 몇 년 전에 봤다는 식으로 내가 절면서 얘기했던 거. 아무튼 이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실종이라고는 하니 생각났는데 아이돌이 사는 주소가 특정돼서 습격당한 뉴스가 있었지. 스토커 같은 거에 쫓겼던 걸까? 조짐이 있었는지 조사해보자. 답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든지. 답글? 아무튼 해야 될 게 뭐 늘어나긴 했는데. 답글? 아 이제 보인다. 그래, 뭐 허허하다 했어. 데뷔 축하드려요. 안녕해요. 세븐은 때부터 최애였어요. 앞으로 신경 쓰지 마요. 독하면 노래 부르는 아이 같은 점도 세나에 매길 게야.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애들이 제일 위험한데. 이런 애들이 위험해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닌데. 얘 봐라. 세나를 만나고 0.5주년 기념. 만나고 난 뒤로 매일 행복합니다. 데뷔도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해. 평생 응원할게. 이 뭐 돈베리뇽이가 이거. 와다야. 야, 이 배치 이거 보통 아니네. 얘 무섭다. 하트. 이건 뭐야? 블루였나? 좋아하는 색깔. 뭐 이거? 지금의 세나는 세나가 아니야. 내 진심을 다 바친 세나를 돌려줘. 나는 대체 왜 냄새는 아직? 오? 아, 이거 하트 박아도 돼? 나도 모르게 박았는데. 아, 이럴라고 돈. 아. 이 게임 무섭네 이거? 음반도 깨버리고. 음반 깨버리는 것도 유명한 내용 아닌가? 막 좋다고 흠뻑 빠져있다가 아차 하는 순간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다 굳주고 나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냥. 그래도 태우진 않았다. 오 쉣. DTM? 봤어요. 잠깐, 뭐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뭐냐 이거? 지금 세나는 진짜가 아니라고 알아차린 건가요? 봤구나, 당연하지. 데뷔 이후에 세나 얼굴이 인공적이고 말투도 조금 달라.
아무런 발표도 없지만 일부 코어 팬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잠깐만, 나 얘기를 따라가기가 힘든데 뭔 소리고 이게?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라는 건데? 네가 이상해진 거야?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된 거야? 실은 의심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이걸 눈치챈 건 나뿐이고 정말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가 됐든 용서 못해. 사무소도 가짜 센서 다 혐오스러워서 못 참겠어. 이제 그만둘래. 더 이상 세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나한테 너무 버거워. 알려줘. 수상한 사람이란 건 에미카. 아이디가 낯이 익다? 혹시 세나? 뭐? 뭔가 말하는 게 닮았어. 미안, 그냥 오타쿠가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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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느낌상 연출은 그건데 모니터에 비치는 자기 얼굴 보는 느낌인데. 아니 잠깐만, 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게임 시작할 때 클릭하라고 해서 봤던 거는 세나가 납치당했다는 거고, 지금 근데 지금 이 0.5주년 축하해주던 친구는 세나 팬이었다가 세나가 바뀌었다 하면서 뭐라 블라블라 했는데. 아 진짜 누가 세나인 척을 하고 있다가 납치를 당했다야? 그런 거야 지금? 나 왜 이렇게 게임이 어렵냐? 에미카가 나한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확인은 해보자. 에미카 오랜만이야. 세나 정신이 들었구나. 괜찮아? 지금 어디야? 잘 지내.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입원 중일 때 누가 날 사칭해서 활동하고 있었나봐. 입원 중일 때? 잠깐, 납치가 됐다가 돌아온 거야? 나 진짜 모르겠네 이거. 가짜 세나의 정체가 에미카가 아닐까 하는 소문을 들어서. 루머겠죠. 어디서 들었어? 그렇지. 이상한 얘기해서 미안해. 방금 얘기는 이제죠. 신경 쓰지 마. 그보다 몸조리를 잘해. 땡큐. 에? 역시 에미카가 나처럼 행동하고 다닐 리가 없어. 에미카 내 소중한 친구인걸. 에미카가 아니라면 누굴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보자. 세나의 골레미카? 새로운 정보. 잠깐만 잠깐만, 그 친구 어디서 봤더라 내가. 쉽지 않네. 아 이거였나? 해피 버스데이 해서? 해피... 음? 아 이게 아닌데? 벌? 벌? 나한테... 아닌데? 어? 어? 예전 세나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얘 계속 눈에 띄네. 꽃말 무서워. 특정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모잉 클릭. 이게 방 안으로 보인다고? 방에다가 이런 조명 달린 거울을 넣는다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 이거 댓글? 답글? 이런 거 볼 수 있구나. XXX 돼 있는 애들은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같고. 이건 뭐야? 유타.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여. 세나 항상 묵묵하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야.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야 된다? 네가 누군데요? 뭐야 이거? 동아리에서 술 한 잔. 친구? 친구? 그 꽃말. 나를 도와줘. 한글로 치면 되나? 도와줘. 어떤? 최애 집에 방문한 트로피에 금 도철 이미지 올라왔던 팬티. 이거 아님? 오 쉣! 쉣! 와우! 하트. 잠깐 나 이거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는데.
DM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너 말고 내가 지금 친구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봐. 나 잠깐 친구 정신 차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있었던가? 뭐야? 노동법? 노동법은 왜? 18세 미만인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오후 10시까지. 그런 게 있었남? 나 잘 몰람. 그래서 나 뭐 하려더라. 아 지금 4번 해야 될 거 사진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지금 긁어 모으는 중인 건가? 나 3번 먼저 좀 어떻게 채우고 싶은데? 아 기다려봐. 아 헷갈리. 아유 막 집어넣는데. 혹시 정말 에미카야? 설마? 아 기다려봐. 친구 그걸 좀 보자. 어디로 갔었더라? 아 나 참 엄청 늦게 들어왔네.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을 정도로. 니 택시 기사였지? 그러니까 들어갔고. 어우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은데. 맛없는 거 먹네. 저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기다려. 잠깐. 검색? 이거 뭔가? 아 얘는 또 딴 건데. DM 좀. 아 참. 아니 이거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건? 90, 40, 15. 아 게임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많냐? 일단 이거는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찍어만 둬. 아따야. 친구를 찾습니다. 이거 여기다. 아 그래 이거 안 봤었네. 제가 얘가 세나인고고 얘가 에미카라는 거지. 지금까지 사진은 전부 다 소중한 추억이야. 카페에서 봤던 그 인형 탈 아닌가 이거. 얘 점일치 신경 쓰이네. 컨실러 그 자리 유니버셜 그건가? 부럽다. 하트. 최고의 친구. 뭐야 알바. 저기 사진 뭘 껴둔 거냐? 힘들 땐 세나 목소리 듣고 힘낼게. 화이팅. 정 위치. 이 샴푸통 같은 거 역시 에미카일 가능성도 있을지도. 본인한테 물어보자. 6장이나 있으니 이상 정말. 기다려봐. 이거. 아 무턱대고 내가 지금 했는데 이거 뺄 수 있는 게 그건가? 증거 모으는 건가 지금? 그러면 컨실러랑 점위치 내비두고 이것도 이거랑 연결되는 재채기야. 잠깐만. 노동법은 빠져봐. 컨실러 점위치 이거 이렇게고 저 샴푸통이랑 샴푸통 반지도 하고 싶은데. 아니 모르겠다. 일단 한 장 더 필요한 것 같고. 아 개인정보는 뭐야. 이런 거 눌러야 되나? 아 아니야 이거 갖고 와. 아 몰라.
개인정보. 아, 그 DM 그 어디로 왔더라? 아, 게임 복잡해. 아, 방문했던 페이지라도 좀 보일 수 있게 해주든가. 없잖아. 그 유타야. 유타야 어딨니? 유타? 아, 여깄다. 얘기 좀 할까 우리. DM을 보내볼까? 네. 저기 답장이 안 와. 10? 뭐야 이거. 결국 세나는 복귀하지 못한 채 무대 뒤에서 모습을 감췄다. 에? 몇 개월 뒤 러스타는 6인 체제로 활동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세나는 잊히지 않았다. 뭘 먹고? 엔딩이야 이거? 업계의 어둠, 오디션 합격자의 최후는 실종된 아이돌의 진상을 모두 얘기하겠습니다. 뭐 추정 60분 이런데 방송되는 거야? 나락인데 그러면. 관계자가 세나의 땡땡에 대해 해설. 실종 직후에 은퇴한 아이돌. 그런 사람들의 흥미를 끌 요소가 간단히 잊혀질 리가 없다. 막 도파민 돌겠지 그냥. 세나의 모습은 계속 밝혀진다. 조금이라도 관심 받을 수치가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엔딩 얘네 진짜? 아니 DM 한번 보냈다고 저기 일식당했다고 엔딩으로 빠지는 건 좀. 나 사진 열심히 모았는데. 아 잠깐만, 이어서 할 수 있나? 아 여기서부터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은 DM을 하지 말아봐. 지금 개인정보가 그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누구 개인정보야 근데? 세나 개인정보가 되는 건가? 이것도 모르겠는데? 세나 하트베어 카페. 일단 검색. 도쿄 하라주쿠 까모. 위치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 빼봐. 이게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이게 아니야. 데뷔는 왜 찍어가? 기다려봐. 사진은 최대한 연관 있는 것들 하고 싶은데. 한 장만 뭐 더 없을까? 특정할 수 있는 거. 반지 같은 거. 안 찍어 이건? 이걸 안 찍어? 겁나 신경 쓰이는데 이걸 안 찍어? 야이. 요건 요 아 좀 찍으라고. 왜 뭐야 찍는데? 하았다야. 여기 적혀있던 숫자들은 또 뭐고? 하았다야. 모르겠네. 일단 이거라도. 일단 물어봐. 깝깝해서 안되겠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역시 진실을 던지고 싶어서. 아까 했던 그 얘기야? 그걸 아직까지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응. 자. 분명 그건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가끔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잖아. 상태가 이상해. 사마귀와 비슷한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응?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더러. 딴 걸 찍어 와야 되나? 그런 거야? 아이 골 아파. 아 잠깐, 처음 보내줬던 사진은 힌트로서는 모자라는 거야? 아니 컨실러 이거 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하고
저기 저 친구 그거 어떻게 들어갔더라? 아 된다. 이것도 가져가고 컨실러 가져가고 이것도 챙기고 아무튼 챙겨봐. 그리고 뭘 드립니까? 두 장. 여긴 아닌데. 앞만 봐도 이거지. 근데 챙겼지 아까. 이거 저거 저 아 이거 좀 제일 유력한 반지를 지금 이건 오른손이라 소문이 없고 하따야 아 이걸 까보고 싶은데 아까 찍은 숫자 좀 한번 볼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90 40 155 앞만 봐도 아니지. 자 얘 생일 10월 13 아니고 게임 어렵다. 나 좀 도와줘. 아니 좀 사진 좀 되게 밀어봐. 응? 이게 신경 안 쓰여 지금? 아까 이 사람 계정 들어가서 여기서 볼만한 거 저장해둬야지. 나도 뭐 없네. 살루톤 우메다 대학 동아리. 아 개인정보가 이렇게구나. 아 대학을 뛰어넘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동아리. 진심으로 대하자 감동 커뮤니티. 그냥 먹고 놀겠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다 채웠고 이제 이것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뭐야 이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엔딩으로 빠졌 어떤 게 정확한 개인정보 그걸 몰라서 그랬던 건가? 다시 한번 해봐. 어 이렇게 앞머리가 달라지네. 유타 씨 세나 행방 알려줘. 뭐 어째서 대학 기름을. 개인정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네가 세나를 덮친 거지? 네 개인정보를 경찰 알려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난 잠깐 방에 들어왔을 뿐이야. 사진을 찍고 바로 들어왔고 그냥 나 혼자 짐으로 소장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통 아닌데. 이실 짓고 있어. 신고하자.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세나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건 나보다 세나의 같은 학교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지. SNS에서 정보를 팔고 있는 애가 있어. 나도 재미삼아서 주소를 산 거고. 아 저기 아무튼 모르는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뻔뻔하다. 개삭튀. 지른. 아 그리고 또 엔딩은 이렇게 빠지는데? 뭐가 좀 다른다. 끝. 세나인 거 맞지 지금 내가? 검진하러 왔어요. 뭔 상태인 거야 정확히 보니까. 이상 없어요를 근데 본인이 말한다고 환자가? 맞아 이거?
엔딩 두 개 봤다. 어디 가니? 아, 이런 식으로 또 채워지는구나. 어. 아, 계속 이어서 해봐. 유타한테 DM 보내는 거는 저렇게 엔딩 빠지는 건 알았고. 이제 그럼 여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진을 하나만 더 찍어 와보자. 이걸로? 다시 가봐. 메시지. 야. 아, 같은 소리 하네. 사막이와 비슷한 증거. 아, 여섯 장을 그걸 관련해가지고만 들고 오라는 거야? 번거롭네? 이건 뭐야? 계정 삭제합니다 보여서 왔는데. 세나 너무 멍청한데 대가리가 비어있는 거야? 님? 세븐엔젤 했을 때도 그러더니 또 주변에 몇백 끼치는 거. 실종된 원인이 안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상처받고 잠적할 정도면 아이돌은 접어야지. 러스트한테 먹칠한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표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네. 지금 세나 찾는 중 세나한테 제값을 치르게 해주지. 호호. 답장 한번 해봐. 무슨 일에 휘말려 든 걸지도 모르는데 심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도 사람이라고요? 이런 말을 보면 당연히 상처받죠. 나이오하고 광고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사람? 그렇다고 쳐도 우리들 앞에서는 완벽한 천사가 되어야 하는 게 아이돌 아니야? 어떠여. 세나는 그 역할을 방치해뒀다고.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죄야. 무섭다. 아! 세나 저기 있어. 걷고 있는데. 보여주겠어. 뭘? 오 쉣. 행동하는 미친놈이잖아. 오 쉣. 엔딩 1. 오. 나 지금 에미카 관련 찾고 있다가 갑자기 저 칼침을 나보겠네. 어, 야, 왜 여기다 둬 이거? 오 쉣. 뭐 이래 게임 이거. 컨실러 관련은 빼고 주소지나 뭐 사람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거, 음료 취향이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거, 이걸로 한번 가볼까? 야, 너지? 오, 다르다. 확실히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유행하는 거기도 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내가 센나라고는 말할 수 없어. 물건으로 동일인물이라고 단정지는 거 이상하지 않아? 센나라면 이해해줄 거지? 센나는 생각 깊다고 믿고 있으니까. 아따, 혀가 기네. 에미카와 세나의 업로드에서 공통되는 부분. 발뺌할 수 없게 한 번에 업로드로 모든 증거를 보내서 지적하는 편이 좋을지도. 이제 처음 골랐던 것들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러면은 요 컨실러부터 쭉 해가지고 다시 또 긁어 모아봐. 아이, 바쁘다. 아, 송곳니 이것도 힌트인가? 그러면 너 이빨 보여준 사진 있지? 자, 사진은 일단 컨실러. 난 이거 댄스가 뭔가 했더만은 필기체 그거였네. D. D를 왜 이렇게 화려하게 쓰는데. 그리고 이빨. 오케이. 자, 대화좀 할까. 맞지? 너지? 세나 계정의 아이콘을 봐. 예? 아, 도형 거기 있던 숫자 그거 하라는 거구나. 아이씨, 귀찮게 되는데. 이씨. 잠깐만. 순서지. 아이, 귀찮아. 동그라미, 네모, 하트. 아이. 90 곱하기 5.
505? 오케이, 돌아가 봐. 505. 아, 뭐야, 이건 또. 아휴. 계정으로 로그인해. 알았어, 하트. 스누아143 패스워드 뭐뭐뭐뭐. 자기 계정, 응? 아, 그러네. 지금 내 거는 판 다 짱 이거구나. 세나 계정. 세나 계정. 아니. 계정으로 로그인하라잖여. 해. 아니, 하나밖에 없었고 나버리고. 저 봤는데 맞잖여. 계정을 바꾸자고. 로그아웃. 나 로그아웃 먼저 해야 돼? 아, 그래 맞아. 새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로그아웃이 먼저죠. 그래서 이 먹고 흡연소에서 흘러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흡연소에서 흘러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에미카라는 애 댄스는 둘째 치고 노래 부를 때 이상한 버릇이 있어. 세나같이 올곧은 인재를 모으고 있었단 말이지. 그 애는 불합격이야. 아, 같이 오디션을 보러 갔던 거였나? 아, 근데 흡연장에서 저기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다. 독학으로 배웠다고 해도 프로의 세계선 금방 들통나거든. 너를 간다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아니야. 꿈을 움켜쥐려면 환경과 적절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지. 적절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지. 적절한 노력. 같은 날 또 세나를 처음 만난 건 오디션 회장에서였지. 내가 과제에서 불렀던 루미너시티 뭐야 이거. 듣고 댄스 진짜 잘 춘다 라던가 얘기해줬지. 나이도 같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것도 같아 금방 친해져서 연락처도 교환. 세나랑 출연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일기를 이렇게 써는 건가? 임시 작성으로 둔 거야 그냥? 이건 뭐야? 에미카 16살이에요. 뭐 인터뷰? 그런 거 연습한 그런 인터뷰? 오디션? 그런 거 연습한 건가? 저는 힘이 들 때 인생에 절망했을 때 아이돌에게 구원받았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촌스럽냐. 힘들고 다 싫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아이돌에게 구원받았어요. 머리 염색한 거 이거죠? 좋아하는 아이돌이 웃으면 세상에 아주 조금 빛이 나니까요. 지금이 아무리 취약인 상태라도 힘을 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것 같았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막아준 건 역시 아이돌이었어요. 제대로 씌었는데.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제가 응모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개인 연습생 이런 걸로 그렇게까지 갔으면 정말 열심히 잘한 건데. 그렇지 않나? 세븐 엔젤스에 대한 마음, 아이돌에 대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10년 동안 전 댄스 강사이신 어머니에게 레슨도 받고 있어요. 잘 부탁! 뭐 하는 거니? 아유 할머니. 연습한 거 맞네. 흥. 안 돼. 알바 다녀올게요. 그래도 알바 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틈틈이 계속 준비했다는 거구나. 오후 10시라 5시간을 연습할 수 있겠네. 앉아? 너무 빡시게 우는 거 아니야? 몸은 망가진다 야. 일단 노래부 연습부터 해야겠다. 고성방가 에바야. 선생님은 인터넷에 올라온 무결광제 레슨비를 낼 수 없으니까. 하. 그 대신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야지. 힘내자 에미카. 아, 노력도 적당히 해야지. 목은 갈려나가는데 거의. 정말 간절했네. 아, 다 본 거 알고 또 주는 거야? 계정 삭제가 있네. 아무튼 메시지 왔다. 세나 여기까지 와줬구나. 오디션 이후에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
나는 그날 세나가 최고의 아이돌이라고 확신했어. 에? 오디션 결과가 나왔던 다음날 나랑 세나는 거길 돌아다니며 놀았다. 일단 뭐 결과가 나온 거니까 스트레스라도 풀 겸 같이 놀러 나간 그런 거겠지? 돌아가는 길에 먼저 얘기를 꺼냈던 건 세나였지. 뭐 이것도 지금 녹화하는 중인 거냐? 에미카, 나 붙었어. 축하해. 세나라면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 되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한 명 붙고 한 명은 떨어지고? 고마워. 에미카도 떨어졌어. 쉣. 불편해. 신경 쓰지 마. 난 잘 안 됐어. 그것뿐인걸. 나는 빛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야. 나한테 가치는 없는 거지. 말이 좀... 아니지. 이번이 기회가 아니었을 뿐이지 또 모르는 거지. 어떻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위로가 아니지. 응? 에미카 들어줘. 먼데이 스포트라이트. 세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투표 때 선보였던 가장 좋아하는 곡. 티베깅이야 지금? 가로등 불빛을 받고 있는 세나는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의 버팀목으로 살아왔던 아이돌 세나는 그 사람을 쏙 닮았어. 그냥 격이 다르다 이런 건가? 세나는 아이돌이 되어야 해. 세나가 아이돌이 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세나가 팬들을 미소짓게 하고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빛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어. 그래도 꿈이 그렇게 큰데 보는 쪽이 아니라 자기도 빛나는 쪽을 한번 더. 오디션이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잘 안 보이는구나. 트로트만 보이지.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서 알고 있지? 빛은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가치가 없다고 하지 말아줘. 난 에미카의 퍼포먼스가 좋단 말이야. 에미카는 정말 멋지고 다른 곳이라도 빛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테니까. 이 길은 아니라고 지금 못 박아버리는 거냐? 너무하네. 고마워 세나. 그리고 축하해. 방송 열심히 해야 해. 세나라면 분명 데뷔할 수 있을 거야. 응. 허허. 친구를 먹긴 먹었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나 봐. 오랜만이네. 준비는 좀 어때? 엄청 힘들어. 하지만 꿈에 가까워진 기분이야. 꿈? 어렸을 때 동네 지역 이벤트에서 무대에 섰던 적이 있었어. 항상 바쁘셨던 아빠도 휴가를 내서 와주셨었어. 부모님부터 가정부 그리고 관객분들까지 모두들 무대를 보고 굉장히 기뻐해주셨어. 가정부? 가정부가 있어? 보통 집안이 아니었구만. 이게 합격 불합격 차이였구만. 그때 생각했어. 언젠가 훨씬 많은 전세계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고 싶다고. 꿈은 이런 식으로 크게 꾸긴 해야지. 그게 꿈이야. 첫 방인건가 이거는?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세나한테는 팬이 붙었다. 뭐 세나라면 당연하지. 뭘 좀 안해. 좋아요를 누르자. 세나는 항상 웃고 있고 절대 험담도 안할 거라 믿을 수 있으니까. 나봉 눌러야 돼 내가? 데뷔했으면 좋겠다. 설매나 노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러브 썬노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세나의 행동이 무리를 일으켰다. 탈락 잡혀서 노래 부른 세나. 이거 나도 당했는데. 천성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편집을 잘못했어. 세나는 노래 불러서 기운을 복돋아 주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근데 티베깅인데 안만 봐도. 이번엔 또 비추 완전 갖고 노는데. 악편이라고 하는 댓글은 눈이 삥거임. 세나 먹일 속이 꽃밭인 건 인정하지 그래.
갑자기 노래를 부르네. 요즘 여자애들은 다 저런가요? 세나도 가만 보면 진짜 끼부림. 와, 인터넷 모스 샤워? 그런 타입은 좀 그래. 진짜 싫다. 탈락하길 킷. 와우. 어휴, 독해진다. 어휴, 죽어라고 할 정도야? 너무 이입하는 거 아니야? 무섭다잉. 세나는 숨만 쉬어도 세상을 밝히는데 얘네들 내뱉는 말들을 세상을 오염시킨다. 어휴, 도끼가 바짝 올랐네. 상대할 가치도 없는 안티팬 주제에 세나의 꿈을 방해하지 마. 무섭다. 생일날도 같이 놀았었고. 세나 괜찮아? 댓글은 안 보는 편이 나을 듯. 야, 이거 배경을 이렇게 둘 같이 있는 걸 찍어서 한 거야? 무섭다. 댓글은 팬들의 의견이 담긴 거니까 가능하다면 보는 편이. 아니 잠깐만, 나 다 못 읽었어. 아이, 그때 좀 더 얘기를 들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뭔데? 14일. 어, 맞아, 읽자. 그걸로 상처보다 우측 얼굴에 싫으면 지드기 싫어하러요. 고마워하지만 괜찮아. 늦은 시간에 미안, 안자? 무슨 일 있어? 아까 스튜디오에서 레슨이 끝났거든. 지금 에미카치 근처에 있는데 같이 산책하고 싶고 봤거든. 몇 시인데 지금? 민폐일까? 괜찮아, 그 대신 위험하니까 잠시만 하는 거다. 응. 한 10시 넘어서 아니야? 응. 데뷔 확정 축하해. 고마워. 많이 말랐네. 그건가? 조금 빠졌어. 무슨 일 있으면 상담해줘. 나는 러스타도 사무스도 아니야. 그냥 친구니까. 어. 아직 인터넷에서 여러 얘기들을 들어. 악플 말고도 이미지랑 다르다던가. 세나는 이렇지 않아? 라든가. 최근 들어서 뭘 해도 부정당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엄청 무서워. 그거 알아?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을 가졌대. 그걸 근데 너무 신격화시키는 애들이 무섭지. 모두가 보고 싶은 건 완벽한 우상의 모습을 한 세나인 걸까? 과목일비라 봐야 되려나 그런 것도? 무섭지. 뭔가 지쳤어. 현타가 좀 오나 보다. 먹고. 뭐 때랑 했는디? 세나의 비계 빤다짱. 멤버들이랑 기분 나쁜 오타쿠 얘기로 신나서 얘기하고 있을 때 킹. 나에 대한 악플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는데. 어, 위험. 야, 신호 대기 중 아니었어? 건너는 중이었니 설마? 핸드폰 보면서? 와, 쉣. 오, 오. 아, 아, 이제 좀 머릿속에 아다리가 맞네. 아, 저기 납치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에미카가 사고당한 세나를 대신해서 세나를 연기했다 이런 거구나. 아, 세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예능 활동은 도저히 불가능. 데뷔 직전에 이런 일이. 라면 먹이를 감싸주는 매니저에게 나는 제안했다. 성형한 나를 세나로 데뷔시켜 사고를 숨기지 않겠냐고. 성형까지 한겨? 하긴 뭐, 어우. 특수분장, 어, 그거보단, 어. 무섭다. 우리들은 체형이나 목소리가 굉장히 닮아 있었다. 얼굴과 말투를 따라하면 가능하다던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는 방송 논란 때문이라고 공표한다던가. 협박을 했어. 여러 얘기들을 해서 세나가 복귀할 때까지 기간 한정으로 대역을 맡기로 했다. 말이야 이게? 야, 사진은 얼마나. 어, 흉내내는 건 간단했다. 계속 지켜보았었으니까. 세나의 말, 노래, 댄스, 미소.
많이 과하신데? 진짜 과몰입을 넘어서 그런 건데? 세나, 내 친구, 이상적인 아이돌. 데뷔하면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티팬들의 말로 인해 그 꿈은 살해당했다. 얘 웃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용서할 수 없어. 세나가 안티팬한테 지는 일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돼. 그런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어서 연기해내겠어. 내가 아니게 되더라도. 슈앗. 세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전 세계에서 손해잖아? 이건 세나가 구원을 했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업이야. 저기 얘도 같이 입원해야겠는데.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니. 내가 세나가 되어 출연했던 뮤직비디오 봐줄래? 보고 싶긴 하다. 재생. 안 움직이는데요? 거기 찍혀있던 것은 나였다. 에미카는 완벽하게 나를 연기하고 있었고 기존의 인격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난 세나는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춤을 췄지라고 생각해버렸다. 게스탈트 붕괴 걸라고 해. 아, 왜 또 여기서 갈라지냐 이거?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본인한테 본인 연기하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막 비즈니스니 이런 데 막 하면서 막 너무 과몰입을 하시는데 진정해. 누가 시켜서 여기까지 한 거야? 내가 바랬던 거야. 내가 세나의 얘기를 이해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이상해. 내 탓이라면 내가 끝내야 해. 세나? 세나? 목합. 글이라도 하나 써? 개씨. 내가 진짜라고 모두한테 얘기해야. 하하이엄. 뭐? 얼굴 다르게 생겼는데. 병상에 있었으니까 좀 더 말랐겠지. 인나 컬러도 다 빠졌고. 쟤는 그렇게 말하네. 이쪽이 가져겠지. 이제 와, 인터넷 무서워. 내가 아니게 돼버리네. 잠깐만, 여기서 엔딩이 또 갈린다고? 이상해. 어? 허노. 여기서 한번 진짜로 나갔다 이러면?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에도 세나는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어준 거구나. 하지만 조금 지쳤어. 그렇게 나 세나가 되어 보이겠다고 결심했었을 텐데 한 번의 실수가 용서받지 못하거나 팬들에게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나 무서울 줄 전혀 몰랐어. 세나를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 내 업보를 생각하면 나한테는 세나를 만날 자격이 없었던 거야. 뭐 다르긴 하네. 만나러 와봐. 잠깐, 만나러 와가지고 얘 확 회가닥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젠 네가 가짜야 하면서 잇! 만나러 와줘. 뭐? 나 잘 몰랐던 것들이 엄청 많지만 에미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에미카는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만나서 얘기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나도 에미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모로 있으니까. 병원이 어딘지 알고 있지? 응. 그럼 문제 없네. 나 기다리고 있을게. 면회 시간은 끝났으니까 주차장에서 얘기하자. 사고 당하기 너무 좋은 건 성경 아니야? 응. 결심하고 올 것 같은데 진짜. 아, 이쪽이 진짜지. 정말 똑같네.
나 머리색이 조금 빠졌으니까 에미카가 좀 더 나같아 보여. 그건 그렇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일어난 뒤로 계속 무서웠어. 인터넷을 못 봤는데 오늘에서야 깨어봤더니 내가 실종됐었는걸. 나 오늘 조금 탐정 같았을지도. 인터넷에서 에미카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거든. 나 세나한테 사과해야 해. 이건 사과로 끝낼 일인가? 저기 법정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소속사부터 자꾸 늘어지고? 있잖아 에미카, 분명 이번 일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땐 놀랐어. 대체 왜? 라고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나보다 에미카가 어떤 기분일지가 더 신경 쓰였어. 내 기분? 그야 정말로 세나를 계속 해나갈 생각인가 싶어서. 에미카는 에미카의 멋진 부분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죽이고서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더니 정말 괴로울 거라 생각해. 저기 그러면 기왕 이렇게 얼굴도 똑같아졌고 했겠다. 한 명은 짝순날, 한 명은 홀쇠날 해가지고 서로 로테이션 돌리는 게 개이득 아니야? 페이 받은 거는 자기 일한 날 것만 따박따박 계산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좋지 않을까? 서로 윈윈 아니야? 그건 아닌가? 전에도 말했었지. 에미카에게는 에미카의 빛나는 점이 있다고. 혹시 에미카가 자신의 힘으로 빛나고 싶다면 역시 진실을 밝히는 편이. 아니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난 세나처럼 사람들의 미소 짓게 할 수 없어. 세나처럼 타고난 애교를 부릴 수 없어. 세나는 사람들의 1초 만에 매겨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그걸 지금 세나한테 얘기하는 거. 너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자. 빙글빙글 바꿀 수 있는 사랑스러운 표정들과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상냥함도 가지고 있고. 트윗그램을 봤으면 알지. 세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댓글이나 영상들이 이렇게나 많잖아. 세나를 정말 좋아하고 세나 덕분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 세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무섭당. 모토 세이브야. 나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건 에미카도 괜찮을 거야. 일단 얘부터 제정신으로 돌려놔야지. 넌 너야. 에미카에도 상관없지 않아? 뭐? 어이 눈이 죽냐 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세나가 아니면 안 돼. 세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라니. 그게 어떻다고? 그 사람들은 에미카가 연기해내는 세나를 보고 좋다고 해주는 거잖아.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미카가 연기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테니까. 팬들이 바라는 건 내가 아니라 에미카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 행동은 전부 다 세나를 따라한 거라니까? 세나를 그대로 재현했을 뿐이라고. 팬들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나, 널 보고 있는 거야. 중간 유통업체 같은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그 세나는 내가 아니라 에미카가 팬들이 만들어낸 세나잖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에미카의 의사가 정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난 에미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조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봤어. 응. 립반스. 그리고 알게 됐지. 아이돌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상을 강요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걸. 그게 무슨. 에미카도 알고 있잖아. 예전 동창들로 인해 개인정보가 팔리거나 팬들이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말들을 한다거나. 와우, 인터넷 무서워. 난 아이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에미카가 계속해서 세나가 되어주지 않을래? 어? 하지만 저기 그건 조금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싶달까. 세나를 볼 면목이 없어진다고 할까. 아싸리 마음이 없는 건 아니네. 면목 없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대역이 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니까 말이다 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에미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야. 계속 세나로 살아서 속죄해라 이런 거야? 어이 눈 무서워라. 이미 시작해보겠다면 마지막까지 세나를 연기해낼 것. 그렇지 않아? 어 저기 눈이 갔다 진짜.
불안하면 세나로 거듭날 수 있게 내가 서포트 줄게. 이거 그거지? 프로듀스 하는 거네.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아줘, 미카. 아니? 완벽한 아이돌 세나. 둘 다 제정신 아닌데. 어떻게 된 거임? 9월 23일 세나 돔 라이브에서 8만명 열광. 와! 돔 공연 축하해. 칼빵 맞아야겠네.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세나가 23일 땡땡돔에서 단독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두 번의 공연에서 8만명의 팬들이 세나에게 뜨거운 소원을 보냈다. 뭐왔다 야. 잠깐만, 저기 그룹으로 데뷔했는데 결국 솔로로 이렇게 나온 거야? 장난 아닌데. 압도적인 호감도에 힘입어 대국민 아이돌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세나는 해외 차트에서 신곡도 상위권에 들어가며 이제는 사실상 세나가 최정상에 오른 아이돌이라고 불리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엥? 엔딩이야? 배드엔딩 본 기분인데 엔딩을 들어준다는 거야 지금? 아까 그러면은 세이브가 떴을 때 선택지를 다른 걸 골랐어야 됐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세나를 연기시키는 게 아니라 에미카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뭐 해피엔딩이 됐다 그게 되려나? 아니 마지막이어서 그럼 옆길로 빠진 거야 나? 에반데 아 엔딩 테마가 있죠 그거요? 어... 띵디디딩 어따 신경쓰이네 단상곡 아 한글화 패치라고 해야 되나? 한글화 작업하신 분이 낯이 익네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저거 니가 죽어도 같이 지금 작업 중이시고 계셨던 건 그랬을 텐데 스무스하게 딴 얘기로 빠지고 있네. Thank you for playing. 잠깐 엔딩 다시. 나 이거 엔딩 만족 못해. 와우. 오른쪽에 프로듀서가 있네. 무섭다. 이게 7번 엔딩. 오. 잠깐 저기 하나는. 이제 뭐 지는 딩이라 생각한다 치고 얘는 뭐야? 아니 얘는 뭐야가 아니라 하나는 뭐야? 여기서 점점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세나에게 아무 말 없이 이런 짓 하고 거기다 결국 완벽하게 끝까지 연기내지 못해서 어중간하게서 최악의 상황이 됐네. 점점점.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추는 건 더 못하겠어. 여기서 포기하면 세나가 안티팬들한테 패배하고 끝난 곡이잖아. 점점점. 세나 본인이 아직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데 지금 밝히면 이상적인 세나의 모습은 붕괴돼. 알고 있을 텐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 점점점. 미안해 귀찮지. 이런 거 쓰지 말고 레슨이나 받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세나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쯤은 거듭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점점점. 이러면 열받을 것 같은데. 요즘 꿈을 꿔. 내 자신이 버린 일 전부 들키는 꿈. 세나에게서도 경멸당하고 모두가 멀어져가는 꿈. 그래서 잠이 안 오는구나. 점점점점. 하지만 일은 해야만 하니까. 왜냐면 세나라면 즐겁다는 듯이 해내 보일 테니까. 그렇지? 이제 랜돌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랜돌민이 뭐야? 점점점. 정말로 미안해. 이제 다 싫지. 어쩔 줄 모르고 빙빙 돌아가려고만 하고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고 있어. 이 내 자신이 싫어. 최악이야. 세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나서는 안 돼. 점점점점. 세나에게 아무런 말 없이 이런 짓을 하고 거기다 결국 얘기가 왜 반복이 되고 있냐. 결국 만나는 걸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거 같네. 오케이. 궁금한 건 해결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선택지까지 넘어가면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나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 노래 멜로디도 다르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있구나. 아, 눈도 맑아. 맑은 눈의 광인인가? 확실히 인터넷을 조사할 때 봤을지도. 데뷔하기 전부터 응원해주신 분, 방송에서의 나를 평가해주신 분, 생일을 축하해주셨던 분. 그래, 맞아. 잔뜩 있어. 그렇구나. 나를 좋다고 해주던 사람들을 잊고 있었을지도. 고마워, 에미카. 나 아이돌로 복귀하고 싶어. 뭐? 왜 당황해? 회복하는 게 힘들어도 괜찮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만 또 안티팬들이 뭐라고 하면. 뭐? 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세나는 순수하고 상냥하고 섬세한 아이. 그렇게 연예계 같은 곳은 세나에게 있어서 독이야. 세나는 예쁜 것만 봐. 상냥한 사람하고만 만나. 밝은 길만 걸어다녀. 과하시다 좀. 많이 과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다면은. 혹시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난 부탁이야. 그 말은 저기 뭔가 위험해. 하! 위험해. 위험해. 미안해. 말이 지나쳤어. 아니야. 지나친 거 아니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섬세하지 않아. 일단은 세븐엔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래, 실력 있다고. 그렇지. 결국 나도 세네한테 멋대로 이상을 들밀었던 입장이었던 거야. 무리한 이상을 내걸었던 건 나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나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부정적인 말을 보면 무척 침울해했었어.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뭐 불법 침입하는 스토커부터 해가지고 저기 과한 팬도 있고 그 어두운 면만 봤잖아. 뭘 해도 불만에 말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대신 나에게 좋아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싶어.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아이돌이 될 거야. 물론 내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지. 세나. 이제 예전에 세나와는 달라졌구나. 자고 일어나서 각성을 했어 애가. 트럭이 각성지였나봐. 정말 미안해. 아니 그걸로 끝내게 알지. 도계자를 해 임마. 이제 세나로서 활동하는 건 그만둘게. 용서받지 못한데도 좋아. 하지만 사고만큼은 해결해줘. 지금까지 했던 일들 모두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은 나도 괜찮아라고 말하기 힘들 거라 생각해. 그제. 하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줘. 에미카도 내가 반드시 미소 짓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 그들 중 한 명이라는 걸. 아따, 포부가 다르구마. 그릇이 달라. 앞으로는 세나가 아니라 에미카로서 웃고 에미카의 인생을 걸어 살아가야 해. 약속한 거다. 와. 이러고 또 엔딩이네. 일단 스케이프를 박아볼까? 아마 마지막 그림만 다르겠지 싶은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나더 신데렐라 스토리. 이게 진엔딩? 진엔딩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 그럼 엔딩 하나 비는 거는 뭘까? 지금 세나 계정에서 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이 가짜야 소리를 들었었는데 개삭튀 되나? 되는 것 같은데. 네, 삭제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된다고? 간단하네. 사라졌어. 세나? 세나 맞지? 왜? 어째서? 내가 하는 걸 부정하는 거야?
세나가 상처받지 않게 세나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아이, 손 바들바들 떨면서 계속 터치하는 거 봐. 중증이다. 어째서야? 세나! 우와? 저의... 헉. 너 미성년자 맞지? 보호자는? 가까우지 마! 난 세나한테! 따라와! 부모님한테 데려가 줄게. 싫어. 저러고 뿌기 치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잡혀가는 거야 그냥? 성형해가지고 세나의 모습이 됐는데 계정 삭제. 뭐야? 세나 여기 있었구나. 저기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진짜 병원 가야겠는데. 많이 위태로운데. 그렇네. 데뷔하고 나서부터 노래도 댄스도 SNS도 내가 해왔어. 에미카 이름이 점점 흐려진다. 세나는 모든 걸 완벽하게 낼 수 있어. 언제나 상냥한 아이돌. 미친 과몰입 도우를 넘네. 그렇지. 처음 듣는 목소리가 이런 소리야? 잠깐, 그러면은 결국 엔딩은 다 본 것 같은데 용서해줄게. 엔딩이 진 엔딩이라 봐야 되려나 이게? Another Cinderella Story? 그랬던 것 같네. 아무튼 흑이 콜라주 아이돌라이즈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원래는 녹화할 생각은 없었고 마침 20% 할인인가 해가지고 좀 싸길래 어떤 느낌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깔짝깔짝 대면서 이 엔딩 이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녹화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처음에 번호 치고 힌트 치고 하는 거 거기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남아있을 줄은 몰랐네. 엔딩도 이런 식으로 남아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한번 해봤는데 자, 어두운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의 무서운 점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 뭐 다 좋게 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뭐지? 왜 이렇게 좀 부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퍼즐 요소는 퍼즐 요소대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이건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 느낌이었으니까 SNS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갈등 뭐 이런 거 소재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괜찮았다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